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. 가평군이 약 2년 만에 가평문화원 공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17일 준공식을 열었습니다. 가평군이 약 2년에 걸친 공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17일 가평문화원사 준공식을 진행했습니다. 가평문화원사는 가평읍 대곡리 350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3만 2천여 제곱미터 부지 위에 연면적 약 2,500제곱미터의 지상 4층 건물로 동아리실, 서고, 향토사 연구소, 다목적 강당 등 다양한 문화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. 가평군은 지난 2019년 10월을 시작으로 올해 11월 약 2년여 만에 공사를 마쳤습니다. 문화원은 가평에서 진행된 항일의병과 가평 3.15 독립만세운동, 가평전투 등 역사와 함께 한석봉, 대동법 시행을 추진한 잠곡 김육 선생 등 내용을 전시하며 전통문화의 현대적 시사점을 찾고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. 김성기 군수는 준공식 기념사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열려있는 문화원사가 흩어져 있는 지역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문화자원들이 이 공간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확산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. 지금까지 KBPS 박소희입니다.